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감칠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신 음식은 마음에 드셨나요? 실력 있는 셰프를 만나신 것 같은데요. 그 셰프는 조리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감칠맛 성분들을 조립하여 음식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모든 식재료의 감칠맛 성분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음식 속에는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 구아닐산, 이노신산의 세 가지 성분이 자리 잡아야 맛있습니다. 세 가지의 맛 성분들이 뭉치면 이론상으로는 절대 미각도 만족시킬 수 있는 요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글루탐산의 최초 발견은 1866년 독일의 화학자 카를 하일리히 레오폴트리트 하우젠에 의해서 였습니다. 맛의 발견이죠. 밀의 글루텐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글루탐산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 후 감칠맛이라는 뜻의 우마미를 일본에서 붙여 국제적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글루탐산은 토마토에도 들어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의 글루탐산 함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에 글루타민산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계절 등의 영향으로 식재료마다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맛성분은 구아닐산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상한 점은 생표고일 때는 구아닐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건조해야 구아닐산이 생기는 식입니다. 생표고일 때는 약간의 글루탐산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마의 종류에 따라서도 글루탐산의 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홋카이도의 라오스 다시마가 높은 글루탐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검은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 속에는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구아닐산 등 맛 3대장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성분에서 특출난 재료가 있는 반면 감칠맛 성분을 모두 갖고 있는 재료도 있는 셈인데요. 라오스 다시마의 글루타민산은 2290에서 3300 정도이고 김에는 170에서 1300입니다. 김의 이노신산과 구아닐산 함유량은 1에서 40, 3에서 80 정도 들어있습니다. 생토마토의 글루탐산은 150에서 250인데요. 말린 건토마토에는 650에서 1140으로 크게 늘어나며 다른 우마미 성분인 구아닐산도 10 정도 생깁니다. 건토마토도 두 개의 맛성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모두 글루탐산만 들어있는 식재료로 옥수수 70에서 110, 당근 20에서 80, 배추, 콩, 시금치, 무등이 30에서 70, 양파, 장파, 양배추, 샐러리 20에서 50입니다. 생강과 우엉이 최하위로 20 정도네요. 그린빈스와 마늘은 110입니다. 생표고 버섯에는 글루탐산만 70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말리게 되면 1060으로 크게 늘면서 구아닐산도 152 생깁니다.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송로버섯 트러플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글루탐산이 60에서 80으로 생표고 버섯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상당히 다르죠? 두 가지 우마미를 갖고 있는 재료로는 말린 토마토와 표고 버섯이 있고 세 가지 맛 성분 모두를 갖고 있는 재료는 현재까지 김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인데요. 옛부터 맛을 아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